Ladies and gentlemen, 소개합니다. 하드윅! 야. 내가 누군지 알아? 내가 바로 새로운 베를린 장비야. 어디 한번 부셔봐. 두 개로 분리된 그 도시. 내가 탄생한 곳. 거대한 장벽을 딛고서 Now I'm coming for you. 한번 나겠다. 공연 한번 딱 하면. 무대에 설 때가 제일 진짜. 좋죠. 진짜 이거 하면 한 2kg 빠지겠다. 빠지겠다. 그냥 연령대로 여러분. 감사합니다. Thank you very much. I love you so much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타오르는 불꽃 별아 되어 내리치며 흩뜨기는 칼라되어 함께 붙은 목감대를 중간에 체인지들이 있어가지고요. 난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아.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공연이야말로 관객이랑 호흡하는 공연이에요. 광희표 연기 너무 아쉽네요. 안타깝다. 야, 구름 너무 이쁘다. 어? 뭐야? 이거야말로 진짜 서바스맨. 잠깐 이 눈빛이 도터만 입혔을 뿐인데 다른 사람이 됐네. 저렇게 보세요. 아니 눈빛이 진짜 자유자재로. 어? 와 오토바이 맞아요. 예. 아 L마시네 이거 스쿠터. 아 L마시 오토바이를 통해서 몇 대 있는데. 아 몇 대? 바이크족이시구나. 와. 어디니? 어디니?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? 뭐야? 오케이. 뭐야? 야, 실로 같은데, 그거 느낌 같은 거. 매니저! 매니저? 지금 매니저일 거야? 매니저 로봇이 더 좋은 거 같은데? 이 오토바이 훨씬 좋은데, 이게?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? 뭐야? 필요한 걸 순대? 네. 순대 뭐지? 설마요. 저 라이더 분이세요? 설마 순대. 아 미안해. 기수야. 예. 소세지. 비슷했어 비슷했어. 얼추 비슷해. 소세지나 순대나. 가공 식품은 비슷해. 모양 비슷했어. 모양 비슷했어. 뭘 또 이런 걸 사왔어? 기수야. 식사 안 하셨을까 봐. 하던 대로 해. 아니 지금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걸 아니까 계란이랑 에너지바를 준비를 해다 줘. 고마워. 알겠습니다.